다시 이마트 요 1분기 실적에 대한 포인트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5월 15일 날 작성된 거잖아요. 이마트. 사실 뭐 이마트 우리 동네도 뭐 노브 요즘 노브랜드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많죠. 트레이더스도 있고. 뭐 이런 이렇게 이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적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작년보다 실적이 상당히 이제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제 판관비도 많이 늘었고, 대신에 영업이익은 크게 줄었어요. 자,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판관비가 늘면서, 매출 총이익은 어때요? 큰 차이가 없거든요. 마진, 이 매출에 대한 총이익은 큰 차이가 없는데, 판관비가 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이제 이 판매 관리, 그전에는 이런 이마트, 1차원적이죠. 우리가 마트가 있으면 마트에 가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소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는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마트의 경쟁 업체가 어딥니까, 요즘? 이마트의 경쟁 업체가 어디예요? 네, 어딜까요? 이마트의 경쟁 업체가. 이마트가 누구랑 경쟁하는 것 같아요? 이걸 알아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이마트가 누구랑 경쟁해요? 롯데마트랑 경쟁하나요? 아니죠. 그죠? 인터넷 쇼핑. 뭐 정확하게 좀더 대표적으로 쿠팡이 쿠팡. 자, 왜 판매 관리비가 늘었을까? 요거를 좀 판단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이 쿠팡, 뭐 요즘 마켓컬리, 새득배송, 얘네들이 어느 순간에 뭐 쿠팡으로 치면 쿠팡은 쿠팡프레쉬, 로켓배송, 로켓프레쉬. 왜 그런 게 뜰까요? 결국에는 이마트만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생선, 고기, 뭐 또는 우리가 뭐 야채, 채소 이런 신선류, 신선 제품에 대한해서는 무조건 마트에 가서 사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마트에 대한 부분 자체를 깨기 시작합니다. 새벽 배송이라는 게. 그러니까 요즘은 이마트도 오늘 사면 내일 배송 와요. 인터넷에서 사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얘네들도 지금은 예전에는 매출 자체가 늘면 영업이 그대로 다 늘었죠. 왜? 자기의 마트에 와가지고 소비를 하고 가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왔다 갈때 필요 경비, 배달 경비는 얘네들 마트에서 내는 게 아니고 이 소비자, 컨슈머가 내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클릭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 경비, 배송 경비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마트에서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입장에서도 이 쿠팡이나 새벽 배송이나 이런 거를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배송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할인을 해야 되고 매출은 늘었죠. 하지만 안에 내부적인 사정은 좋지 못한 거예요. 자, 별도 기준도 나오는데 마찬가지죠. 지금 트레이더스 이런 데는 큰 매장,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용량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고, 대신에 자잘한, 지금 트레이더스는 이만큼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총매출이 증가한다는데, 매출 자체는 어때요? 크게 늘지 않았죠. 이 말은 뭡니까? 다른 할인점과 전문점에 대한 매출은 어떻게 됐다? 오히려 떨어졌다. 왜 떨어졌을까요? 앞서 얘기했던 그런 매출처의 그 상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로 고객들은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루트의 접근 자체가 그만큼 라인업을 다양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유지 관리 비용이 상당 부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관비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한번 해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자,
이 트레이더 수가 엄청나게 늘었죠. 전문점도 늘었네요. 늘었는데 밑에 매출 총이익하고 영업이익을 보면, 자, 전문점은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할인점도 영업이익이 이렇게 쳐져 버려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보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봤고, 그럼 이제 차트를 다시 한번 더 봐야 되는데, 자, 차트로 더 넘어가서 그러면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자리는 여기죠.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요거를 일봉으로 돌려가지고 어때요? 주가가 빠지면서 여기서 거래가 터졌죠. 여기 또다시 거래 터지고. 뭐 그러면 맥점이 한요 정도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20만 원. 이 20만 원대 기술적 반등, 또 반등, 또 반등. 자, 이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또 때려죠. 이건 뭐예요? 그럼 투매죠. 자, 요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이. 딱 보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오히려 여기서 이제 또다시 지지를 받는데, 이 지지는 의미를 둘수 있다 없다. 없죠. 왜? 하락한 물량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가가 반등 나오더라도 또다시 맞고 빠지는 양상입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또 투매거든요. 19만원, 20만원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반등은 제가 볼때좀 어렵다. 이런 거는 이제 죽은 종목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빠졌죠. 주가가. 네. 이런 거는 안 건드는 게 맞아요. 지금 여기서 쌍봉 패턴인데요. 이것이 다시 한번더 30만원대까지 회복되기에는 상당한, 저는 지금의 그런 마트 유통 구조를 봤을 때는 최소 그래도 한 3년은 지나야 되지 않나. 지금 소비층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마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혁신적인 뭔가 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산업 자체는 우리가 좋은 산업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판단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